5, 6, 7, 8.노래면 노래, 연기면 연기, 춤과 무대와 근육까지 눈을 뗄 수 없는 퍼포먼스로 2000년부터 꾸준히 공연하는 뮤지컬 시카고. 매력적인 주인공들 최정원, 박건영 씨와 함께 할 거예요. 철파임 스페셜 Come on baby 다 함께 즐겨봐. 뮤지컬 All That 뮤지컬 시카고. 뮤지컬 시카고에서 떼놓을 수 없는 분들이죠. 뮤지컬 배우 최정원, 박건평 씨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굿모닝. 굿모닝. 어, 굿모닝. 어, 빌리. 빌리 하이. 수예스님이 정원님 오늘 좀 허전하지 않으세요? 명불 허전. 뮤지컬 리액션. 와. 와. 진짜 좋다. 박윤상님이 형, 형. 건영 배우님 제 형 네. 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동생인가요? 그런가 봐요. 윤상씨가 제 형 해달라고.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죠. 우리 박건영 후레또 독사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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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레또 독사 박건영! 네. 별건 아니고 그냥 노래 한번 불러봤고요. 지난번 사실 2021년도에 철판이 방구를 한번 해주셨어요. 네, 티파니 씨랑. 맞죠, 맞죠. 네. 그랬구나. 근데 그때가 최성훈 씨 어떤 시절인지 아세요? 코로나 시절이라가지고 우리 앞에 유리판이 있을 때였죠.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직 네. 저는 이제 제작진 말하니까 그때 그래서 우리 옆방도 있었고 네네네. 그때 가려져가지고 얘기했어요. 서로 칸 닫혀놓고. 이런 멋진 분을 이렇게 앞에서 영접을 해야죠.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오늘 다시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할 게 많아가지고 지금 다음 못 들어 우리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 얘기하죠. 빨리. 예. 아니야 천천히 왜 시간을 알았어. 순간을 저, 즐겨야지. 아니 본인 멋있다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요. 다시 오시니까 어때요? 아 좋네요. 그렇죠. 네. 여전히 이거죠 스튜디오는. 여전히 박근혜 씨 멋지잖아요. 네. 아 무대에서는 난 건영이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멋있어요. 이번에 플레이어 드라마 거기도 까메로 나왔는데. 어? 아 보셨어요? 네. 제가 이거 보고 인별그램 스토리 올렸잖아요. 1급 씹었어. 예.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형이 네. 네. 아니 그래서 이제 8349님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두 분이 나오셔서 삼행시를 본인이 만들어봤대요. 최정원 씨는 우리 박근혜 씨가 읽어주세요. 아. 최. 최고라는 수식어로는 부족한. 정. 정원님의 뮤지컬은 정말 정말. 원. 원더풀 그 자체입니다. 원더풀. 와우 예 우리의 정체 박건영 갑니다. 박 박수 치다가 손에 불이 나도 괜찮습니다. 건 건영님의 연기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요. 형 형님 7월 27일 토요일 공연 때 뵙겠습니다. 아 7월 27일 아니 근데 네? 웃음이 빌리 같아요. 27일 비싼 자동차 필요 없이. 최성호 씨도 원래 이렇게 평상시 노래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저는 네 아침에 강아지 산책할 때도 항상 어허. 노래로 어서 가자 산책 얘들아 멍멍아. 저랑 캐릭터 너무 비슷해. 저도 노래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저 냉장고 열 때도 냉장고 호를 열어봤더니 오늘은 먹을 게 없네. 우후. 혼자 있는데? 혼자 있는데. 근데 너무 일생이 뮤지컬이에요. 목소리 톤 너무 좋으세요. 너무 좋죠. 네. 잠시 오디션 얘기까지 할 거고요. 알겠습니다. 아하. 아니 사실 진짜 제가 정말 따로 이렇게 방송을 뵙고 싶었던 우리 최가든 씨, 정원 씨는 철파하면 처음이잖아요. 네. 혹시 건영 씨가 뭐 좀 얘기를 하던가요? 철파임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네. 너무 뭐라고? 좋다. 좋다. 그리고 누나랑 와서 너무 좋다. 그리고 굉장히 친한 사이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네. 누나도 친해졌으면 좋겠다. 친해질 것 같아요, 그죠? 네. 이제 느낌 쫙 오지 않아요, 그죠? 네. 네. 우리 뮤지컬 배우 정영주 씨. 아, 정영주 씨. 아, 또 저 보자마자. 영주 누나. 나 자기랑 좀 친해져야겠어. 그러시고 갔어요. 그래서 연락처 주고받고. 이게 왜 사람의 결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왜? 근데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저희가 따뜻한 사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너무 놀랬던 게 방송이나 무대에서 막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은 진짜 완전 극이 같고 외향형인 줄 알고 네네. 그런데 두 분이 다 내향형인 아이라고 하는데 딱 건영이는 왠지 아이일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저는 최동훈 선배님이 약간 아이라 그래서 조금 의아했어요. 어떻게 제가 몇 번을 해봤는데도? 해봤는데도 계속 아이가 나오더라고요. 아마 그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아이도 있는데 아까 원더풀 하면 원더풀 네. 이런 것도 있고. 그것도 있고 두 가지 다
다 있는. 네. 사실 여러분 역대급 배우 이 두 분이 철밤에 나와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려 2000년에 초연을 하고 지금까지 와, 꾸준히 무대에 오르는 뮤지컬 시카고가 2024 시즌을 시작했는데 그래도 너무 유명한 뮤지컬이지만 우리 또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시카고 알뜻말뜻한 분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빌리. 제가 시카고는 이제 1920년대 그 시카고를 배경으로 만든 작품인데요. 그렇죠. 이 교도소에 들어온 벨마와 락시의 네. 그 만나서 두 사람이 만나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사실은 블랙 코미디예요. 그 시대에 그 인간의 야심과 욕망, 열정들이 뒤엉켜서 벌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블랙 코미디로 만든 작품입니다. 언제까지 하죠? 9월 29일까지 신도림 디큐브 아트센터에서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우리 7643번님이 뮤지컬 입문을 시카고로 했는데 반가워요. 오랜만에 두 분 나오시는 라인업으로 예매하겠어요. 두 분 나오는 라인업도 잘 봐주시고. 0905번님이 저 예매 대기 성공해서 8월 2일에 반차 내고 시카고 보러 가요. 와. 와우, 제 소중한 와. 연차를 두 분을 보기 위해 사용합니다. 8월 2일. 와, 제 생일인데 그날 진짜 제가 안아드리고 싶어요. 최선 생일이요? 8월 2일이? 네. 생일이라고요? 오. 8월 2일 생일입니다. 생일이 되게 몇 개 있지 않아요? 아니요, 두 개예요. 네, 특별한 아니, 하나요. 하나. 하나. 다른 것도 뭔데? 예를 들어서 7월 27일 날 누가 오신다 그러면 그날 제 생일입니다. 뭔가 특별하게 만들어. 아, 이건 진짜예요. 내 아내 생일이 8월 2일. 아, 여기 지금 왜 검색창에 검색하면 나오는 8월 2일. 아니, 뭐냐면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 박관영 씨의 생일이 언제인데요? 저 예. 네. 저 11월 1일인데요. 11월 1일. 네. 네. 아, 공연이 끝나고 나서니까. 네. 아, 죄송합니다. 아, 저희 전국 투어를 하기 때문에. 예. 네. 11월 1일에. 네. 아, 근데 4900번님이 안 그래도 표가 없는데 배우님들 더 이상 홍보는 노노노 하셨어요. 예. 네. 아우, 그런가? 에이, 근데 우리 저희는 사실은 티켓을 많이 팔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그쵸? 이 철파엠에 우리가 지금 초대됐다는 거 우리가 핫하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스타가 된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우리 둘은 나오면 스타죠. 락시아트가 된 거예요. 아무나 락시아. 내가 오늘 아침 SBS 철파엠에 나왔어. 그렇죠. 그렇죠. 모두가 알게 될 그 이름 권영과 최정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네. 지금 막 뮤지컬 한 편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저를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 라디오를 들으면서 뮤지컬 배우 최정원이 있구나 이렇게 또 알게 되면 저는 또 오늘 성공한 삶이잖아요. 아 이거 완전 초 긍정이고 또 4099번님 문자 한번 권영 씨가 보세요. 시카고 너무 보고 싶은데 예매를 늘 실패해요. 유유 전 회차 전석 마감인 공연은 처음 봐요. 전국 공연을 지금 거의 노래하겠어요. 전 회차 전석 마감인군요. 얼마나 기분 좋을까. 왜냐면 근데 최정원 씨는 초연 때는 록시를 하셨어요, 그죠? 맞아요. 2000년대 24년째 국내 최다 공연한 최장수 벨마 켈리 역할인데 역시 전설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반을 벨마로 살고 계신다고 해도 될 텐데 왜냐면 30, 30대, 40대, 50대 그죠? 맞아요. 그 매년마다 연기하는 벨마 켈리의 차이가 있죠. 당연히 있죠. 우선 상대역도 계속 달라지기도 하고 제가 나이 들면서 만났던 사람들 또 다녀봤던 여행지 읽었던 책들 봤던 제가 영화나 공연들 너무 많은 것들이 제 가치관을 좀 많이 바꿔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대에 임하는 벨마의 색도 똑같은 대사임에도 불구하고 다르군요.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등장할 때 그 손이 오잖아요. 네? 더 유연한 것 같아요. 아우 제가 이 코로나 시국에 제일 먼저 했던 게 이 공연도 없고 많이 사람들과 만나지 못할 때 나를 위해서 한번 투자를 해보자. 그래서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음식을 좀 조절해봤고요. 아하. 그다음에 만보 걷는 거. 운동을 계속 했군요. 네, 혼자서 하는 이제 센터 가서 하는 거 말고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딱 마스크 쓰고 산책하고. 체력이 중요하니까요. 그 체력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번 시즌 제가 하면서 처음으로 항상 공연이 끝나면 정말 다리가 많이 아팠어요. 탈진, 쓰러졌는데 힐을 신고 2시간 반 동안 춤을 춰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집에 가서도 춤을 추는 경험을 했습니다. 차미경님이 최정원님 팔에 근육이 너무 멋져요. 최정원님 편 꼭 보러 갈게요. 제가 있군요. 어떤 PT나 이런 걸 받는 것도 아닌데 그냥 줄넘기를 하거나 수영을 하거나 팔 돌리기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제가 누나한테 맨날 그러거든요. 누나는
도대체 언제 가만히 있냐고. 활동적이죠. 네. MBTI 다시 한번 해보세요. 아니라니까. 그냥 아이인 척하고 싶은 네. 이야. 아, 그렇죠. 아이는 누나의 어떤 또 다른 자아의 또, 이상향. 그렇지. 아니 그러면 우리 3939번님 나이스한 개객기 그 자체인 박건형씨 요즘 빌리의 복화술이 사람들의 많은 관심사인데 네. 그 장면이 많이 부담되지는 않으셨는지요? 복화술 어떻게 연습하는지 궁금해. 이거 요새 인백을 읽는데 계속 거 이거 되게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하던데. 어디 좀 보러 갈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한번 해보세요. 아, 뭐 말을 해야죠. 나 해봐 보여줘봐. 미시시피 완전 부자 무덤 속에 어느 새로운 기회 찾아와 난 수년에 갔었죠. 그래 이 장면이 그죠. 너무 재밌다. 이게 빌리 플린 이제 복화술이잖아요, 그죠? 네. 무릎에 이제 앉아 있고. 네. 그러면 반대로 이게 네. 뮤지컬 연습할 때 사실 배우들이 한 번씩 다 상대방 것도 해주고 하잖아요. 네. 정원 씨도 이게 빌리 복화술 연기 해본 적 있어요? 해보진 않았지만 와 근데 굉장히 잘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 박건영 씨의 또 장점은 그 모든 대사의 그 블랙 코미디를 다 살리고 있거든요. 무대 위에서 능글능글한 거 되게 잘 살리잖아요. 아닌 척하면서 아 능글능글하진 않습니다. 아니 그치 그치 깔끔하죠. 우리가 봤을 때 능글능글인데 본인은 네. 능글능글 알죠. 근데 그 자체 우리는 이제 글릉글릉한 거 느꼈었죠. 아 사실 그런 빌리 역할 자칫 잘못하면 좀 오글거릴 수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젠틀하게 하면서 아주 그 뭐라 그럴까 그 사기꾼의 기질을 또 보여주면서 그럼요. 네 퇴장합니다. 빵 이렇게 돈은 갖고. 필요 없다고 하면서 어허. 다 갖고 싶어하는 남자.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사람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가장 멋있는 척을 하다 보니까 좀 그냥 옆에서 쫓아가긴 하죠. 어허. 여러분 지금 빌리와 벨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뮤지컬 시카고 오늘 두 주역 함께하고 있는데 4부에서도 계속 뮤지컬 시카고 얘기 나눠보기로 하면서 오늘 삼행시 한번 기습적으로 가볼까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삼행시 뭘 거 할 것 같아요? 뮤지컬 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최정원 땡 시카고 어, 예. 시카고 삼행시 먼저 그러면 먼저 지금 굉장히 적극적이신 갑자기... MBTI가 극아이라고 네. 하시는 바로 가볼게요. 네. 너무 적극적이야. 바로 가. 시 시카고 카 카드로도 가능합니다. 카드로도 가능. 고 고민하지 마세요. 좋아요. 시카고 카드로 가능합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우리 박건영 시 시간이 없어요. 시 싫어 카 카페인 싫어 고 고구마 라떼 주세요. 와, 오히려 뮤지컬 상관없이 신선했어요 여러분. 시카고 삼행시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코리아 무료 모두 소개되면 100상 챙겨드릴게요. 장원은 30만원 상당의 헤어드라이기 있어요 여러분. 시카고 삼행시 기다릴게요. 스테이트라인 정거 애니웨어 어떻게 출근까지 사랑하겠어? 7시 철파임을 사랑하는 거지. 매 시즌 역대급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뮤지컬 시카고. 시카고에서 이분이 없다는 건 상상할 수 없죠. 벨마 켈리 그 자체 배우 최가든 최정원 능글능글한 빌리 플린이 찰떡인 배우 박건형 박건영 씨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 3부 끝에 시카고 삼행시를 받아봤잖아요. 아주 두 분의 삼행시가 너무 좋았어요, 그죠? 카드도 된다라고 급하게 하느라고 네 급하게 해서 너무 좋았어요. 네. 고구마 라떼였죠 거기는. 마음에 드셨어요? 네 마음에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시카고 그 얘기 전혀 없어가지고 반전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청취자분들 철가루들의 신박한 삼행시 많이 도착했다고 하는데 하나씩 한번 볼게요. 먼저 레디 퍼스트 우리 벨마부터 허미자 씨의 삼행시 갑니다. 시 시시한 뮤지컬이 아니죠. 가 소리가 절로 나오게 해요. 칼을 살린다고? 고! 고!
고고 시카고로 보러 갑시다. 고고고. 예. Yeah. 아 이렇게 되면 우리 형 씨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요? 자, 뮤지컬 버전으로 갑니다. 멜마가 너무 막 진짜 제대로 살리니까 0080번님이 시 시크하게 카 카드를 내밀었더니 고 고객님 잔액이 없으신데요. 아. 어 왜 멜로디가 없어? 아니 그럼 아. 하나 넣어줘야지 뮤지컬처럼. 아 전 대사에 힘을 좀 많이 넣었어요. 아 그랬구나. 네. 고객님 어떻게 하는데요, 근데? 어? 고객님 잔액이 없으신데 어떻게 물러요? 어, 고객님 자리가 없어요. 너무 억지 아닙니까 이건? 나랑 그냥 근데 뭐. 그냥 나랑 캐릭터 비슷하지 않아? 아. 억지스러움이 나랑 너무 딱이에요. 귀엽지 않아? 아, 그럼요. 어, 그. 제 스타일이에요. 자, 4115번님이 갑니다. 별마 시 시카고 공연에 카 카메라 촬영은 금지입니다. 고 고생한 공연 매너 부탁드려요. 고생이 아니고 고상이었어. 어, 고상이었어. 그, 제가 지금 안경을 안 썼더니 안 보여서. 거기 우리 또 품이 있잖아요. 우리 품이. 품이. 품이가 있죠. 품이. 우리 또 우리 벨마 나중에 품이 노래했는데 고지문도. 고상아. 안 보이는 거 반전인데요. 고상아. 임장수님이 시 시방 최정원이하고 박건영이 나온겨? 어허, 아 우리 임지현 씨 거로 갑니다. 그러면 카 가만 있어보자. 고 그럼 나도 시카고 당장 예매해야겠네. 아 약간 아, 그 충청도 버전으로 잉 가신 거고요. 좋아요 좋아요. 제가 그러면. 잘못 읽었군요. 아, 잘 읽었어요. 아니 근데 한 번만 뮤지컬 버전에 읽어주시면 안 돼요? 그럼 임장수 씨 해볼게요. 시 네 시 시카고의 철업디가 카 카메오로 고 고정되면 좋겠네. 따라라라란. 저렇게 어미에 멜로디만 넣어도 벌써 뮤지컬 배우 같잖아요. 어, 코에 힘이 많이 들어가네요. 가까이서 보니까. 이게 뭐라고 부담이 돼. 이은정님 갑니다. 시 시원하게 카. 카라멜 마키아또 한잔하면서 고 고고 싱 시카고 보러 출발. 그렇죠 그렇죠. 시카고 보러 갑시다. 카라멜 마키아또 한잔하면서 예. 고구마 라떼도 좋고요. 자 우리 변준수님 갑니다. 시 시대를 초월하는 화려한 무대 카 카리스마 넘치는 배우들의 열연 고 고혹적인 매력으로 관객을 사로잡는다. 자 지금 노래까지 아, 넣어서 해주셨는데 죄송해요. 아니요 아니요 너무 재밌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소개된 분들 중에 다 재밌었잖아요. 최정원 씨랑 박건희 씨가 각각 장원 한 분을 뽑아주신다면 자 장원으로 한 분씩 뽑아주시면 돼요. 그냥 지금 먼저 정원 씨가 마음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 전 마지막 분 변준수님을 뽑아. 시대를 초월한 화려한 무대 카리스마 넘치는 배들의 열연 고혹적인 매력으로 관객을 사랑합니다. 요번 변준수님 그리고 박건희 씨도 한번 뽑아주시죠. 장원 4115님 이거 공연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아 시카고 공연에 카메라 촬영 금지입니다. 고상한 공연 매너 부탁드려요. 아하 4115번님 이렇게 장원 두 분께는요 30만원 상당의 헤어드라이기 어. 보내드릴 테니까 와 방송 끝나고 선곡표 확인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쵸 우리 아까 우리 삼행신 별로였나? 아, 그 두 분 하셨던 거냐? 우리도 괜찮았으면 네. 30만 원 상당의 헤어 드라이기를. 아, 출연자잖아요. 네. 네 그리고 돼요? 4부에서만 뽑는 거 아까 3부에서 맞비기를 하신 거잖아요. 저희는 예고도 없이 더 급하게 들어왔는데 사실. 저 근데 8년 하면서 삼행시하고 선물 달라는 출연자가 처음이라서 네. 저도 이거 매뉴얼에 없어가지고 넣어놓을게요. 그러니까 출연자가 오늘이 그런 준비를 특별한 날이었으면 좋겠다. 출연자가 생떼를 네. 쓸 경우 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 생떼라뇨. 정당한 요구를 하는 건데. 아 그래요. 정당한 아, 요구였어요. 네. 네. Shut up, baby. Shut up, baby. 네. 아 그러면 8639번님이 무대 위에서 대사를 잊어버려서 애드립 한 적이 있으신가요? 오, 뮤지컬 시카고에서 최다 애드립의 왕은 누구인지도 알려주셔야 하셨는데 사실은 최정원 씨는 지금 한 30여 년 하셨나요? 뮤지컬만? 네. 36년째 하고 있습니다. 와. 사실 어떻게 한 번이라도 없었을까요? 그저 애드립 한 적이라든지 아, 뭐 까먹은 적. 그러니까 대사나 가사를 까먹은 적이 있죠. 하지만 있죠? 그 상황에 맞게 공연을 수백 회 했으니까 거기에 맞게 가사를 조금 개사하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이제 근데 연휴이 됐으니까. 네. 어. 이번에 시카고에서는 혹시 시카고에서는 가사를 까먹은 적 없지만 전혀 없고 이 애드리브를 하기 위해서 엄청 그 작품을 분석하면서 아 여기는 아. 어떤 걸 해야겠다라고 고민을 많이 하고 한 건데 마치 관객분들은 와 오늘 그냥 바로 즉흥으로 했나 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놀이관 애드립이 있고 네. 어떤 게 있어요 이번에 뭐. 뭐 예를 들면 저는 그 원래 그 원작 그 뮤지컬 시카고도 이 그 원맨쇼라 그러죠. 왜 그 스탠딩쇼를 그 동생이랑 했었던 거를
막 락시한테 보여주면서 네네. 와 우리가 이런 쇼 할 때 관객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와 둘이 잘한다 한다. 그러면은 동생이 물어본다. 언니 뭘 좋아해? 그럼 내가 남자 뭐 이렇게 한다. 언니 시카고는 어디 있어? 신도림 뭐 이렇게 하는 거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영어 버전도 그 시카고가 원래 일리노이주에 있잖아요. 그 앞에 일을 딱 하면은 그 일이 약간 신체 기관에 약간 이상한 부분을 얘기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관객들이 그 저기 브로드웨이 가고 웨스트엔드 가면 엄청 웃더라고요. 거기서 일이라고 하면은 그냥 그게 스탠딩 코미디의 하나의 버전인데 그쵸. 영어 대립이 있고 네, 관객분들한테 우리는 원래는 대본은 시카고 어디서 시카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한번 그냥 신덤이라고 했던 부분에 관객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걸 보고 그래요. 좀 고민을 했었던 적이 있죠. 569번님이 36년 차라고요? 정우 씨 그러면 10살 때부터 뮤지컬 하신 거예요? 이분 바로 헤어드라이기 드리겠습니다. 헤어드라이기는 안 되고요. 그러면 제 마음을 드릴게요. 드리겠습니다. 아, 마음도 드리고요. 네. 근데 오늘 정말 처음이라서 깜짝 놀라서 선물을 마음대로 주시면 안 돼요. 예. 선물을 마음대로 안 주면 뭘 마음대로 줄 수 있어요? 줄 수는 있는데 제품을 마음대로 설명을 하시면 안 돼요. 제 마음을. 569번님이 100상 챙겨드리고요. 아니 그러면 권영 씨는 네. 애드립 저는 사실 시카고에서는 애드립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정교하게 짜여져 있어서 그치. 이게 사실상 뭐가 하나 틀렸다 박자를 놓쳤다 그러면 정말 그럼 우리 더 긴장되겠어요 이거는. 이 공연은 시카고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박자 놓치면 다 어그러지죠. 네. 특히 빌리 플린이 많고. 저는 말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시카고에서. 맞아 맞아. 진짜 뭐 거의 진짜 저 촉새처럼 진짜 촉사처럼 다다다 해야 되잖아요. 촉새라니요. 제가 촉새라고요. 네. Sorry. 촉사포. 촉새 오랜만에 듣잖아요. 네. 아 근데 좋은데요? 약간 느낌이 좋아요. 아니, 촉이 좀 좋은 사람을 촉새라고 하잖아요. 멋있고 잘생긴 사람인데 촉새라니요. 이현미님이 뮤지컬은 처음인데 시카고는 어떤 마음으로 보러 가면 될까요? 57세 남편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냥 인생을 즐기고 싶다면? 뮤지컬이 처음이시라고 하니까 네. 더더욱 이 시카고는 처음부터 사실 배우들의 의상들이 그램수가 얼마 안 나가는 의상들이라서 그래서 관객분들이 많이 놀라세요. 어머 이렇게 놀랄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먼저 놀라지 마시고요. 네, 놀라지 마시고 처음부터 열린 마음으로 즐겨주시면 공연이 훨씬 더 재밌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몇 번 봤는데 네. 처음에 막 총 얘기 나오고 막 해서 맞죠? 약간 네, 좀 놀랄 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것들을 좀 감안하고 다 반전입니다. 다 반전이고 네. 그다음에 팜플렛 하셔가지고 조금 읽고 가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도움 그렇죠. 되지 않나요? 근데 그렇죠. 이건 코미디예요. 블랙 코미디 작품이기 네. 때문에 네. 네. 정말 말 그대로 좀 이거 재밌게 즐겨주시면 돼요. 아하, 오케이. 즐기라. 2막 때는 다 즐겨주시거든요. 맞아요. 이현민이도 백화점 상품을 챙겨드릴 거예요. 상품 많이 주시네. 네, 근데 아까 애드리뷰 한 거에 대해서 또 제가 약간 부연 설명을 하자면 특히 제 역할이 그 순간적으로 반응하는 게 많아요. 맞아. 기분은 안 좋지만 안 좋지 않은 척하는. 예를 들면 뭐 락시가 내가 이거 우리 둘이 동생이랑 한 거 보여줬더니 어때 물어봤더니 저한테 하더니 저한테 침을 좀 뱉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럴 때 침을 뱉진 않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락시가 이렇게 네. 하죠. 그렇게 하면서 웃기지 마 뭐 이런 것처럼 저를 그럴 때 그거는 이제 제가 온전히 몸에서 느끼는 걸로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네, 상황으로 화가 나도 되고 아니면 요즘엔 시원해 침 미스트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네.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그거는 매일매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분은 애드립을 매일 짜느라 바쁘고 한 분은 그 정교함에 놓치면 안 되니까 바쁘고 시카고 여러분 이현미 씨 가서 즐겨주시고 네. 1982번님이 시카고를 보고 또 보고 매 시즌 적어도 세 번씩은 보는 덕후인데요. 네. 사실 제 최애 넘버는 정호님이 고급지게 욕하는 넘버예요. 품이 있게 연락질을 맞아 품이는 어디 간? 졸라 하면 안 되는 거야. 어머, 지금 열라. 알았어요. 나 지금 나 너무 놀랬던 게 내가 열라로 다 바꿔놨는데 누가 어디서 지금 네 지금 애드립을 여기서 사퇴하세요 지금. 제가 처음이라 죄송해요. 다음에 나올 때 더 멋진 욕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공연에 나오는 건데. 어쨌든. 그 여기서 뭐 품이 이렇게 하면서 품이 있게 욕하는 거잖아요. 네. 뭐 방귀 뭐 이런 거 등등하는데 네. 이게 이제 어떤 씬에서 부른 노래예요? 제가 준비한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나는 이렇게 할 거라고 빌리한테 알려줬거든요. 그 제가 짰던 작전을 락시한테 다 알려줘서 락시가 그걸로 사실 무죄 판정을 받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걸 저는 라디오를 듣다가.
어떻게 내 걸 다 가져갈 수 있어?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제 구두를 훔쳐갔어요. 딴 거 다 괜찮아. 어 남편도 훔쳐가도 되고 뭐 정말 다 훔쳐가도 되는데 구두는 안 되잖아 그쵸? 여자한테. 여자한테 뭐 백이냐 구두냐 난리잖아요. 예, 구두를 훔쳐간 것 때문에 요즘 애들 정말 어떻게 그 옛날은 어디 갔어 이러면서 애들이 품위가 없어. 그때 이러면서 부르는 노래지만 저희도 너무 품위가 없는 두 여자 깜빵에 있는 여자가 이제 부르다 보니까 굉장히 거죠. 코미디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쯤에서 이제 철가루들이 네. 기다리고 기다리는 예. 시간인데 네. 두 분의 라이브를 들어볼까 하는데 자 목은 이미 다 풀리셨을 네. 테고. 먼저 시카고 하면 떠오르는 대표곡 최정원 씨의 That Jazz. 이게 어떤 장면에서 나오는 곡인지 한번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All That Jazz. 자, 오프닝 서막. 예, 오버처가 끝나고 처음에 관객들에게 어서 오세요. 웰컴 드링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웰컴 송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보여드릴 텐데 즐기기만 해달라. 탁 하는 곡입니다. 곡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노래 듣는 동안 리액션 샵2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니까 마구마구 해주시고요.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All That Jazz. 네. 춤도 같이 해도 되죠. 그럼요. 다 함께 즐겨봐 And all the chairs 무릎을 세우고 스타킹 벗고서 And all the chairs 차를 타고 멋진 곳으로 가 술은 차갑고 음악은 뜨거워 밤마다 화끈하게 즐길 수 있는 곳 And all that Jazz. 기름칠한 머리에 버클 슈즈 And all that jazz 걸쭉한 남자가 브루스 불겠지 And all that jazz 껴안고 밤새며 춤추자 걱정은 하지마 진통제 줄 테니 미치도록 한번 흔들며 즐겨봐 And all that jazz oh, 이 여자 흔들면서 춤추네 And all that jazz oh, 스타킹 벗겨져라 흔들어 And all the jazz oh, yeah. 카드는 풀어버려 That jazz. Everybody, come on, baby, 다 함께 즐겨봐. And all that jazz. And all that jazz. 무릎을 세우고 스타킹 벗고서. And all that jazz. And all that jazz. 차를 타고 멋진 곳으로 가. 술은 차갑고 음악은 뜨거워. 밤마다 화끈하게 즐길 수 있는 곳. And all. Yes. 난 부의 여자도 아냐 내 인생을 사랑해 And all that jazz Wow! All that jazz 김혜은님이 이 귀한 공연을 방구석 1형 1열 공짜 티켓으로 들어도 되나요? 오늘 귀 호강하네요. 직접 가서 현장님 티켓 예매하고 보면 더 좋죠. 아, 2226번님이 좌우가 논밭인 출근길을 브로드웨이로 바꾸는 최정원님의 메시.
우리 손은서님 문자 뭐 건희씨 보세요. 와 섹시하고 귀엽고 찢었네요. 찢었어요 찢었어요 진짜. 3512번님도 출근하는 차 안에서 평균 볼륨 7인데 15까지 볼륨을 높였네요. 차 안이 공연장 너무 멋져요. 아, 진짜 진짜. 아 그래요 그래요. 아니 그리고 그 아까 노래할 때 우리 저스틴님도 이 곡의 매력은 그 끈적한 재즈 뒤에 좀 빼더라고요. 맞아요. 이 발음이라 생각하는데 재즈 한번 재즈가 아니었죠. 어떻게 하는데 한 번만 더 해주신다면 재즈 약간 뒤에 있어. 네. 아, 왜요? 진짜 길게 빼서네요. 재즈 이거 굉장히 저희 일주일 동안 그 브로드웨이 음악 감독이 이거에 대해서 시켰구나. 네, 모두가 다. 어 그럼 이어서 우리 또 박건영 씨의 라이브도 들어봐야죠. 예. 이번에 노래가 All I Care About. 이 곡은 네네. 어떤 장면이죠? All I Care About Love. 제가 생각하는 건 사랑밖에 없다. 네. All I Care About. 한번 네. 박수를 또 청해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 모두 모였나요? 네 모였어요. 네. Yeah. 준비됐어요? 네. 준비됐어요, 빌리. 갑시다. Let's go. This summer gonna는 관심 없어 cashmere coat diamond 의미 없어 내겐 오직 사랑뿐 내 삶의 이유 실크 넥타이 필요 없어 명품도 보석도 의미 없어 내겐 오직 사랑뿐 촉촉한 두 입술로 말해줘요 원해요 그런 여자 있다면 난 백만장자가 된 기분이야 명품 양복은 관심 없어 시계도 팔찌도 난 아니야 내겐 오직 사랑뿐 육체적인 사랑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겠죠. 하지만 아닙니다. 육체적인 사랑만은 아니죠. 사랑엔 여러 종류가 있죠. 말하자면 정의에 대한 사랑, 재판이나 소송 절차에 대한 사랑,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사랑, 동포애, 바로 이런 것들이 제가 말하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사랑도 때로 나쁘진 않죠. 뭐라 해도 내겐 오직 사랑뿐 내 삶의 이유 바바바바바바 부부부 바바바 부부부 맹세하네 내겐 오직 사랑뿐 바람에 생머리 찰랑찰랑 날리는 그런 여자를 보여줘 돈은 필요 없어 행복해 비싼 자동차 관심 없어 최고급 시가도 난 아니야 내겐 오직 그댈 괴롭히는 놈 다 잡아놓고 손목을 비틀어 혼을 내는 것 내게 오직 사랑뿐 아, All I Care About 네 박건영 하지만 육체적인 사랑도 때로 나쁘진 않겠죠? 네, 이 부분이 제 기억이 남네요. 많이 좋아하시네요. 더 이재님이 문자 한번 보세요. 네, 저 오늘 귀걸이 잃어버려서 울적했는데요. 건영님의 달달한 라이브 듣고 기분이 확 풀리네요. Fantastic 하셨습니다. 이정원님이 박건영 씨는 거적대기를 걸쳐도 멋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거지 역할에도 멋있을 것 같아요.
거지 역할 했는데 나 왕 역할 했는데도 야 거지가 더 멋있지 않니?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러네. 어 그러네. 어. 김경민님이. 네 이런 고급진 공연을 무료로 들을 수 없어 와이파이 끄고 데이터 켜고 들었어요. 그럼요. 잘하셨습니다 경미 씨. 자 오성견님이. 저기 두 분 계좌 쏴주세요. 이런 공연을 공짜로 볼 수는 없죠. 묻히다 묻히다 바로 적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네. 하나은행 2,3,4,0,8. 아 제발. 왜요? 아 제발. 나는 100원도 받고 싶어. 아니 땡땡은행 그렇게 하면 재밌는데 아, 그래. 진짜 은행 이름을 말하시면 어떡하냐고요. 아, 우리나라에 은행이 얼마나 많은데요. 뭐 그걸 그럼요. 가지고. 하나 얘기한 거잖아요. 하나 다행히 SBS가 그 은행이라서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제가 제 은행 제가 저 처음으로 제가 성에 대해서 은행을 계좌를 뜬 게 SBS 제가 SBS 일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90년도에 SBS 아. 하, 그때 이제 외환은행이었지만 그. 왜 그때 아. 그걸로 제가 그 계좌가 아직도 지금 그러니까요. 연결돼서 제가 VIP잖아요. 와 우리 김희애님이 네. 와 듣는데 영화에 리차드 기어가 생각이 났어요. 아, 맞아요. 정말 소름 돋았어요. 에어컨을 줄였어요라고 희애 씨까지 모두 김희애님이 그 김희애님 청취자 이름이랑 겹치는 것 같아요. 그럼 광고 놓치지 않을 거예요. 네. 김영철의 파워 FM 4부 함께 하고 있고요. 아 최정원 씨 너무 재밌죠. 광고 나갔는데도 계속 얘기하고 계시고 우리 박건영 씨도 너무 멋있고 진짜 이하나님이. 정원님 따님이 올댓재즈 부른 거 봤는데 진짜 멋있던데요. 올해 몇 살인가요? 유하양 맞죠 하셨는데. 유하? 맞습니다. 싱어송라이터고요. 올해 26 됐습니다. 오. 네. 와 노래를 지금 불렀는데 지금 나간 이 노래는 뭐예요? 지금 이 노래는 이번에 발매한 유하의 노래예요? 우주라는 곡입니다. 우주. 네. 싱어송라이터고 유하가. 네. 직접 활동명은 작사... 뭐예요? 유하입니다. 그냥 유하로. 네. 자 유하의 우주가 지금 깔리고 있고요. SBS 사랑해요. 응. SBS 또 쇼탤런트 일기셨잖아요 선배님. 응. 우리 좀 들을게요. 그, 아. 어, 진짜 좀 들어보자. 자 우리 구영주님이 정원님 철업디랑 친해졌죠? 우리 철업디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DJ예요. 우리 많이 친해졌죠? 뮤지컬 어떻게든 표 한번 구해보기로 하고요. 오늘 두 분 너무너무 감사해요. 즐거우셨나요?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너무 시간이 짧아요. 그래요. 우리 오정환님 또 시간 수작 너무 빨리 가서 서운해요. 두 분은 언제 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자주 나와주세요. 다음에 꼭 또 모셔보기로 하고요.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에너지 많이 받고 갑니다. 유아의 우주 그래 뒷분 좀 들으면서 우리 끝인사 함께 할까요? 네. 오늘 하루 오픈업 지치대는 체어업 영철이랑 정원이랑 건영이는 이제 셔업. Hello.